저희가 이게 협의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코트 형님 쪽으로 약간 살짝 일부만 옆으로 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조금만 더 됐습니다. 딱 됐고요. 자, 우리 비글즈 파이팅 포즈 한번 외치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 예. 좋습니다. 아유, 네. 아니 비글즈 뭐 준비한 거 없나요? 뭐 응원가 어떤 거요? 안 들려요, 어차피. 응원가 어떤 거요? 아니 마이크가 안 들어간다고. 마이크 거기 있는 가운데 있는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공주님? 아, 예. 있어? 마이크 어디 있어요? 어디? 공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야? 네네. 준비를 하셔도 돼요. 네. 마이크 안 들어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응원가 좀 조금만. 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려요? 이건가 본데? 내가 보면서 목소리 이거 다 알아보겠지. 이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야. 팀이 뭔가? 그래서 이게 아, 솔직히 멋있지. 저기 그쪽이 힘들어요. 예. 처음에 했던 첫 단어인데 바로 두 번째 팀. 아, 이거 할로윈 이야. 두 번째 팀. 할로윈이 되게 할로윈. 야, 이거 야 얘들아. 야, 이거 마이크다, 이거. 이거 마이크다. 위에 사람 존나 많던데. 예, 토마토님도 같이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마토님. 마이크 이거 아니야? 아니. 마토님도 같이 자리를. 우리 마토님 뭐 좀 하실 거면 빨리. 하나, 예. 무해서 예. 아. 예. 근데 이 의상이랑 준비 홍보에 비해서 소박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러니까. 화면에 귀엽게 나온 거. 화면에 귀엽게 나와. 다행이다. 근데 채팅창에서 꺼지래. 근데 거기 이제 토깅 애들이 이쁘다 이쁘다 이러네. 끝났다는데? 아니야, 존재감 있어. 롤드컵 지금 끝났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팀을 소개를 드렸고요. 마이크 이건가? 네, 이거 잠깐만요, 지금 아, 이거 들어가는 마이크.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조금 준비가 좀 미흡한 점, 예, 좀 죄송하고요. 일단 우리 토구가 또 옆에서 이렇게 좀 잘 만지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화면이 좀 나야 되는데 저희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 소개했고 오늘 원조 부안배 철봉 스크린 야구 개최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브로스 유도 대표님을 모시고 격려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얼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캠이 좀 사라진 관계로 예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예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로스 유도 대표 김대현입니다. 저희 이제 원조보안집 맥주알력수가 이제 이 컨텐츠에 후원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좀 예, 이번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좀 많은 컨텐츠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재밌고 좋은 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풍이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아, 저희가 시작에 앞서 저희가 일단 중계에 일단 저희 좀 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빨리 여러분들 잡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비글즈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있는 캠이 보이시죠? 그쪽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 안녕. 예.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저 먼
저 저쪽에는 또 파란 팀, 우리 또 봉준, 우리 무엔터 팀 그렇죠.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엔터가 힘이 좋아요. 예. 준비해서. 예. 예, 인사를 만나봤고요. 일단은 우리 토고님이 지금 빨리 좀 잡아주시고 있는데, 네. 네. 아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중계 캠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이거 캠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의 룰을 그러면 빨리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캠이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아니 해야 돼요, 형님. 자 그러면 우리 캠 잡기 전에 제가 예, 그 난이도 부터 해서 우리 오늘 경기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판 2선승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명의 팀원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타격을 하게 되고요. 1경기는 메이저 난이도 7이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경기는 프로 난이도 5이닝 진행. 혹시 만약에 1승 1패로 3경기를 가야 된다 하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좋고 합당한 예, 룰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드디어 예, 케미 그렇죠.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오늘 1등 상금은 999만 원. 1등 상금은 299만 원. 네. 네, 네. 그다음에 부상으로 네. 트로피가 그다음에 지급으로 네. 트로피가 2등은 네. 1만 원. 2등은 반대값 정도. 1만 원. 예. 지금 반대값 정도. 네, 네.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또 혼난 치는 분들한테는 10만 원씩 또 우리 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양날의 검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홈런을 노리다가 팀플레이를 올바르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10만 원을 타기 위해서 그렇죠. 홈런을 노리다 보면 또 이 팀에게 방해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10만 원 때문에 그 크루 안에 엑스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나는 팀 승리보다 10만 원을 따겠다는 마인드 그런 걸 조금 조절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나요? 제 등장?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는 말씀 드리고 일단 다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오늘 또 스크린 야구 크루 대전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아, 어떤 그렇죠. 코너죠? 갑자기 만든 코너라서 거봉님이 설명을 예. 하시는 게 맞나요? 오늘 네. 또 이 스크린 야구에 또 이리 원활한 진행과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아요. 좀 굳은 일은 좀 그렇고요. 그렇죠. 경기에서 좀 빠질 수 없는 좀 그 오프닝 축하 무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트걸 네. 예 그리고 오프닝 인사 해주신 우리 역캠 분을 한번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어떤 분이냐면 네. 예 바로 그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CJ 겨울님이십니다. 예. 아 이쪽으로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예, 네, 아 이거 지금 아무도 안 치네요. 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앉으시고 예. 네, 우리 또 소개도 하시고 네,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여쪽에 보고 하시죠. 네. 네. 아, 안녕하세요, 겨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렇게 이렇게 또 아프리카 TV 또 대표적인 네. 예, 또 야구 컨텐츠에 오늘 이렇게 네. 또 초대를 받으셨는데 좀 약간 네.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보고요. 아 네. 지금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떨려요. 아 많이 떨리신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이 떨리네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좀 있으시면서 예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 콘텐츠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네, 네. 저희도 우리 또 겨울님 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저희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네, 네, 그럼 잘 계신다가 나중에 제가 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해주시면 돼. 네. 예. 네. 네. 아, 그럼 저희가 일단 경기 룰도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경기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1번 타자부터 우리 겨우님께서 네. 1번 타자를 다 불러주시도록 그렇죠.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불러주실 건데 겨울님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네, 비글즈 라인업부터 먼저 예, 불러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겨울님 다시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진표. 네. 종이가 예. 여기 인터넷 방송이죠? 네네네. 자, 이쪽으로, 예. 네. 1번 타자부터 1번, 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네. 비글즈입니다. 1번 타자 이듬. 철구. 아 철구님. 철구님. 1번 타자 철구. 1번 타자가 철구님입니다. 네. 2번 성.
야, 이름 성태. 아, 2번 타자는 김성태. 네. 예. 3번 타자 이름 코트. 네, 우리 또 노래하는 코트님이 3번 타자. 4번 타자 이름 소룡. 아, 우리 또 이소룡 님이 4번 타자로 출전하십니다. 5번 타자 이름 남순. 어, 남순 님이 5번에 배치. 예. 그리고 곧바로 네, 곧바로 우리 무에서 라인업.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이름 만만. 어, 만만. 우리 또 1번 타자네. 우리 또 만만 님. 2번 타자 이름 오메킴. 네, 2번에 오메킴. 3번 타자 이름 기뉴다. 네, 기뉴다. 4번 타자 이름 최군. 자, 최군 님이 4번. 5번 타자 이름 봉준. 어, 5번 타자 봉준입니다. 아이고, 우리 우리 예, 네.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 교수 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가면 되나요? 네네네. 네, 또 다시 나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어,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어, 곧바로 하셔가지고 좀 진행 좀. 네, 제가 저쪽에 한번 확인을 하고 올게요. 네네네. 자, 1번 타자 비글즈 우리 철구고요. 2번에 성태, 3번에 코트, 4번에 소룡, 5번에 남순. 예. 지금 방송 상황이 좀 이상한가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있다고요. 경기 시작되면 렉은 여러분도 없어지니까 지금 조금 있는 거 좀 부탁 예. 예. 아, 시청자분들이 너무 또 많아 가지고 좀 끊긴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 방송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엔터 1번 타자 만만, 2번 오메킴, 3번 기뉴다, 4번 최군, 5번 봉준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럼 경기를 시작할 건데 일단 이거 세팅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오시기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빨리 좀 예. 일단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 우리 비그이즈 주장 우리 철구님을 모시고 한번 예 오늘 시합에 대한 각오라든지 오늘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구님 일단 좀 여기 중계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어쪽 어디죠? 예, 이쪽 보시고. 예, 편안하게.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비글즈 대표 또 이제 비글즈의 수장 철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철구님. 예. 오늘 우리 비글즈 어떤 좀 각오를 좀 가지고 나는 아니면 작전 이런 거 있습니까? 좀 중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크린 네. 야구보다도 쿠루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 자존심 대결. 예, 왜냐면 오늘 지면 진짜 한 240시간 방송 한다는 마인드로 제가 예. 오늘 멤버들 톡톡히 말해. 오늘 지면 240시간 방송이다. 240시간이요? 오늘 절대 누구한테도 지면 안 되죠. 무에터만큼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아니, 무에터한테 치시면 예. 무조건 240시간. 240시간이 뭐 아니 240시간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예, 멤버한테 다 말해놨고 예. 그만큼 오늘 자 목숨을 걸어서 진짜 또 비글즈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네네. 오늘 좀 약간 정말 절박한 경기. 절박한 경기.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또 이제 비글즈가 질 것이다. 왜냐면 또 이제 봉준팀은 또 스크린 야구를 또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제 특훈을 또 걸쳤어요. 걸쳤다. 예. 어때요? 지금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1번 타자고요. 1번 타자. 예, 그 다음에. 1번 타자를 예. 하는 뭐 중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뭐. 1번 타자는 유. 무조건 안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안타, 우리 비글 중에서 안타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가. 아, 제일 높아. 그래서 1번 타자로 제가 섰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홈런 타자. 홈런 타자. 코트. 코트. 또 이제 진짜 폼만 보면 2대5예요. 2대5. 예. 그래서 오늘 또 네. 홈런 타자로 코트 형님. 네네. 두 명이서 다 하지 않을까. 네네. 예,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공약 한번 뭐 거의 거 있습니까? 지금도 240위에 가는 겁니까? 아,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저희 비글즈는 만약에 진다 네. 바로 240위가 지옥 공연 들어갑니다. 240위가 과연 무에터 수장은 어떤 걸 걸 건지 아, 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비글즈는 240위가 무조건 빠꾸 예. 없이 바꾸 간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예. 철구님이 여시였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 무엔터 수장 우리 봉준님을 모시고 공약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준님. 아 반갑습니다. 무엔터 수장 봉준입니다. 일단 네. 철구 씨가 240시간 걸었어요. 잠시 철구 씨 잠시만요. 어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 들어오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아니 왜 보세요? 아니 240시간 진짜 할 거예요? 아 다. 일단 무엔터 친다. 예. 바로 일단은 지리산으로 갑니다. 아 맞습니까? 수업 훈련. 예. 진짜 들어갈게요. 아 진짜로? 어 당신은 뭐 하시고 나 말하세요. 아 저희도 그러면 240시간 하겠습니다. 지면.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합니다 한다 그러면 해야죠. 아 그러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소룡이 보고 240시간 동안 코너라고 해도 됩니까? 이거 딱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하세요. 왜냐면 나 지면 진짜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아 진짜요? 걱정 안 하셔도 당신도 할 겁니까? 아 저도 카피해서 240시간 하도록 240시간 하겠습니다. 240시간 한다고요? 예. 저희는 안 진다는 마인드 해봤기 때문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40시간으로 정결 내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아 일단 여러분들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240시간이 걸렸고요. 네. 어 이렇게까지 뭐 크게 안 걸어 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240시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기든 간에 잘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만큼 네. 크루 되죠. 철구, 봉준, 무엔터도 비그지죠. 비그지는 무엔터. 절대 질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240시간 좀 작죠. 좀 네. 300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같으면 2,400시간 걸었을 그러니까, 건데 좀 작은데. 뭐 이 정도로 하는 네. 거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세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것 좀 네. 예, 경기장 화면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첫 번째, 두 번째 공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돌고 도는 게 공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첫 번째 이제 공격은 우리 철군님부터 비그이즈부터 여러분들 네. 바닥에 서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선수들의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또 중계 사운드는 최대한 간략하게 네네. 네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글즈부터 성공이죠. 네네. 네 비글즈 성공. 철구님부터 가겠습니다. 자 타석에 들어와 주세요. 철구님. 야 맞아. 자 1회초 비글즈 공격. 이거 근데 안에 소리 들려? 파이팅! 아니 마이크 잠깐 거기 마이크 있어. 잘한다! 자, 초구! 아니,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아? 맞지? 자 요거는 파울. 파울입니다. 아~ 원 스트라이크. 그럼 마이크 안에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어, 마이크 소리를 끄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거 하는 그거를 좀 아니 안에다가 마이크 넣어야 되잖아. 자, 두 번째. 안에는 근데 상관없잖아. 페달을 맞추고요. 안에서 말을 안 하잖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예, 맞습니다. 원래 여기서 겐센이 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 예. 오, 쳤어! 네, 안타. 아,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웃입니다. 원아웃. 와, 이 새끼야! 잘했어. 예! 이거 원아웃 주십니다. 아니, 형, 더 뺐다. 야, 야, 잠깐만 내가 더 들고 와. 자, 원아웃 주자. 맞아, 맞아. 타석이 김성태. 아 성태가 2번이야? 아! 야 보고차 보고차. 야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보고차. 자 저거는 파울. 야. 3번 누구죠? 성태가 2번이. 남순영이 4번이야? 준비. 나 5번. 모두 준비. 자 두 번째 꿉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 야 보고차 보고차. 다시. 야 보고치냐 씨. 눈다 개새끼야. 아니 힌. 스윙 존나 크네. 야 높이 와 높이 와. 야 봤어요 삼진이 같아. 힘으로 하지 마. 선대 존나 못한다 이제. 삼진이. 김성태.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아. 아. 고민 없습니다. 오케이. 자 코턴. 야 태현아. 와 씨발 정치망이 들고 원타가 국대야. 완전 들고. 완전 사실인데 상당히 들고 싶었어요. 욕심이. 너무 좀 맞는데? 야 좋은 거야 이거? 뭐 달라 이거? 야, 뭐야? 왜? 타석에는 어유 찍혀 노래하는 호대호
가자! 홀더 가자! 홀더 가자! 와 근데 진짜 2대5다 진짜. 어 장난 가자! 맞으면 없나이다 맞으면 없나! 아니 이 형은 체력이 구이님을 칠 수 있어? 아니 맞으면 죽어 진짜. 대타 아니야 대타? 제가 한 타쳐도 1루로 못 내 고등학교 때 존나 못된 체육쌤이랑 똑같이 생겼다. 자 죽어! 바로 다음이죠. 형 그 어차피 쓰리아웃. 쓰리아웃 끝나 거의 끝나. 형 쓰리아웃이라서 어차피 못해. 나 못해? 어 들어가 들어가. 야 쳐! 빨리 이씨. 크게 봐 크게 봐. 뭘? 크게 봐 가자. 좋다. 스매싱. 너도 빨리 쳐. 철 철감도 좋네. 너도 빨리 쳐. 선택이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쳐야 돼. 투아웃 주자 없이 건들기만 하자. 투사라이가 주사라이가 돼. 존나게 뭐하래. 자 우리 비글즈 1회 초공격은 3점 없이 1회 말 윈터 제일 빠른 거야. 제일 빠른 거 그래도 똑같아. 제일 빠른 거야? 어 와 존나 빡센데? 어 이게 프로 메이저 메이저 와 씨 죽겠는데? 쓰리 아웃단 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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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오케이. 야 우리 한 명만 나가자. 자 윈터는 예 우리 1회 말 예 우리 만만님부터 파이팅! 만만아! 만만아! 예, 준비하시고 만만아! 어 대기실 마이크가 너무 크대. 야 어째 줄이는데 안돼 심장은 차네. 만만아! 이거 못 쳤냐 왜 아 형도 줄임요. 만만님 초구 느낌 다르다 아까. 아 그리고 형 이거 프로야. 와 맞죠? 오! 컨택하는 거예요. 서울 런나싱 나빠 스트라이어 어차피 형님 아빠. 허리 다칩니다. 더 줄일까? 우리 이번 발, 달? 이번 이거 그거 해 줄임요. 수신 확인 점요. 아니 아, 장갑을 장갑. 미리 자 두 번째. 아! 자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우엔터 우엔터 그거 좀 장갑 좀 결국 쳐야 돼. 결국 쳐야 돼. 이거 힘만 조금 빼면 어, 좋은 택이 될 것 같아요. 투나싱 매니저들이 장갑 좀 갖고 와라. 어, 그러니까. 옆방에 장갑 엄청 많아. 없어 없어 없어. 이게 최고야 지금. 아 화이팅. 아 그럼 이거 저거 만만히 줄였어요 형님들. 더 줄일까? 왔어! 쳤어요! 만만님! 영하라! 자 유리수 잡아서 일루에 해설 소리 마이크 더 키워. 어 세이 맞아? 아! 오나우. 너가 키워달래 해설. 해설을 키워줘. 좋아 좋아. 자 오나우십니다.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조금씩 늦습니다. 자 오나우 주저 없는 상태에서 타석에는 오메키. 오! 이거는 아. 아! 네. 자 우익수 이즈플라이. 야 아니야? 삼번 기준인데? 나야 나야. 아 형이 형네. 좋아. 그다음 이제 버프 들어간다. 트리 온 트리 버프. 어우 기뉴다가. 기뉴 다다다다다. 자 3번 타자 기뉴다 타석에 들어옵니다. 치웠어. 진짜 아니 공 스쳐도 저거 스치기만 해도 인정할게. 못 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뻔해요. 갈게요. 자 타석에는 기뉴다 초구. 건든다 다들. 빠! 아, 잘 쳤어요. 컨택 좋아. 원나싱. 아니, 좀 더, 몸매. 좀 더 빨리 둘러. 레슬링 가라, 레슬링. 몸매. 좀 더 빨리 둘러라고. 자, 짧긴 짧다. 아. 자, 둘째 구 갑니다. 좀 더 빨리 둘러. 기뉴다? 아. 뭐야, 이 개새끼야. 좀 더 빨리 둘러. 잠깐 그만 쳐. 플러스라네. 아니, 좀 들지 마. 다리 왜 자, 투 스트라이크. 근데 맞으면 유탄 내려올 거 같아. 사실 기뉴다님처럼 중심이 밑으로 있는 분들이 타격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기대해볼 만합니다. 투나싱 기뉴다. 기뉴다 아! 자 준비하자. 센터 라인 드라이브 인상 봐라 인상. 아깝습니다. 바로 자 무엔터도 1회 말 공격 예 득점 없이 끝이 납니다. 0대 0으로 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점수가 잘 날 수는 없습니다. 잘 맞았는데도 일단 아웃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타구는? 잘 친 건데 야구는 네. 잘 맞았다고 홈런, 빗 네. 맞았다고 아웃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아웃이. 자 갑니다. 이번에는 비글즈 이소룡. 파스. 넌 이것도 잡히네. 아웃. 어떻게 이게 없어요?
맞지? 잘 맞죠? 원아웃입니다. 잘 쳤는데. 잘 잘했어. 서로 아무 다른 기가 없이 되네. 자, 원아웃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는 BJ 남순. 야! 남순! 야! 야! 이게 어떻게 아웃이야? 전체적으로 스위스팟에 타구는 잘 맞아 나가는데 디글지가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는 형태의 경기 흐름입니다. 디글지가 스위스팟에 잘 가져가고 있네요. 자, 타수는 한 바퀴 돌고 다시 타석에 철구. 멋있다. 소박합니다. 드디어 동수교대. 공세계 끝. 와, 우리 각군 떴다. 나이스, 질문하세요. 각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난이도는 레전드 야구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레이저 난이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엔터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엔터에서는 또 최군님이 상당히 타격에 재능이 있으신데 이번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타자 최군부터 갑니다. 요 한 1주 정도까지는 최군님은 일반 야구 선수보다 훈련량을 더 많이 했어요.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습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치는 사람이 없긴 한데 한번 볼게요. 오! 여기서 구다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 보고 조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 보고 조지.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다. 자, 원나싱. 너무 진지하다. 최근. 봐라 봐라. 무엔터 개판에 토마토 롤드컵 보고 있다. 토마토 롤드컵 보고 있다. 무엔터 개판이다. 토마토님이 응원우라서 롤드컵 방송을 보고 있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 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 최근. 와! 어! 갑니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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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엔터가 1대0 앞서 나갑니다. 아니, 이분이 힘이 좋아요. 예. 야, 최군님이 오늘 경기 전에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유, 결과가 좋습니다. 나야? 1대0 앞서 나갑니다. 와, 리얼 지렸다 형님. 와, 오빠 대단하다. 이글즈는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약간 똥줄 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타석에는 왁구대장 봉준. 아울. 이분이 이제 또 허리에 골절병이 있는데 네. 네, 오늘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될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원나싱. 내가 그래서 일부러 좀 봤어. 좀 보고. 오랜만에. 자, 타석에는 먹구 대장 봉준. 오유. 예, 이분이 잡아서. 잘 쳤는데. 소녀하다. 확실히 좀 잘 맞은 것 같기도 하지만 레이저 레벨 그렇죠. 만만하지 않거든요. 레이저 레벨은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타석은 우리 만만. 네, 아웃 카운트 착각이 있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자, 타석에는 만만. 사회인 야구 경력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타 아니야? 사실 기계를 보고 삿대질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네. 아, 저기서 또 이게 왜 안타가 아니냐고 하니까 네. 제가 다 대답하려고 지금 안비 기계 보고 떠들어봤자 네. 소용이 없습니다. 자, 투아웃. 타석에는 오메킹. 화이팅! 이거 사람 아니네. 자, 그리고 이번 한 이닝은 네. 메이저 레벨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닝은 이제 프로로. 아, 한 경기? 네, 한 경기. 아, 죄송합니다. 자, 오메킴. 오메킴. 아하. 근데 오메킴님은 약간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공을 맞출 수 없는데 네. 신기합니다. 공을 맞추네요. 타석에는 오메킴 주자 없이 볼카운트는 투나싱 투아웃입니다. 파이팅! 오메킴. 아, 플라이야? 신기합니다. 네. 아, 파울이야, 파울. 아, 뭐야? 아, 이건 아웃으로 판정이 되네요. 가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셋복이죠. 네, 요거는. 자, 요거는 아웃으로 판정이 되면서 이닝 교체입니다. 야, 쳐라. 성대하자. 비글즈 첫 번째 타자입니다. 자, 비글즈. 그렇죠. 3회 초 김성태부터 시작합니다.
성재야 보여줘! 이분이 잘 돌려요. 네, 네 야무집니다. 홈런 가자 홈런! 잠깐만 M 잡아 M 잡아! 식물타산이다 이거. 자 김성태! 오야! 아, 자 여기는 오이! 네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유격수 땀볼 원아웃! 아니 빠따 맞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보통 빠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빠따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아 저방망이로는 안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 또 스폰 들어온 예 또 와니엘 스포츠 방망이가 있는데 방망이를 안 좋은 걸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예 좋은 방망이를 쓰세요. 예 문방구 방망이로는 답이 없습니다. 맞았어. 조금 그래도 프로들이 좀 연습 삼아 치는 그럼 그럼요 그럼요 배트 가자 근데 저거죠 바로 어 저거죠 엑스터시 라이언 네. 와니엘 스포츠에서 밀고 있는 방망이 네 아 조명 빨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리 코트 형님께서 조금 비어 보이는 네. 네. 근데 장타를 가장한 단단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코트 형님은 호대호라기보다는 약간 좀 안타에 좀 강하지 않나 한 번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맞으면 거의 이 정도면 이제 공을 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야구 전문 용어죠 예. 코트님 아! 아 이거는 잡힐 수도 있어요 포스플라이입니다 나와 개새끼야 나와 네. 개새끼야 원래 이게 신기 야구에서 저렇게 나가는 뒤로 나가는 거 나야? 저런 식으로 잡으면 아웃이 되는 되게 되게 빨리 잡고 근데 사실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저 포수 플레이를 잡으면 장사가 안 되죠 다 되기로 갑니다 예 요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이제 아웃 할 거잖아 끝이야 아니 아니 그래 준비는 해야지 일단 소룡 아 근데 소룡이 잘해 자 소룡님께서 개인 방송에서 자기는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다 뭐 이런 개.. 아 이런 소리는 했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자 원나씨 손님께서 요즘 폼이 많이 오르셨거든요 까지고 막 이상한 거 자 타석에는 이소령 방망이를 자꾸 문방구고 쓰는데 답이 네. 없습니다 답이 아, 없어요 답이 없네요 우리 문방구 저 방망이 지금 바꾸면 답이 있습니다 아 답이 있다고요 예, 방망이가 야 자신감 있게 쳐 자신감 있게 자 투나씨 자 비기즈 수장께서 때려 맞춰 그냥 또 야구는 일단 또 자신감으로 또 되는 스포츠가 아니야 맞추기만 맞추기만 아무 의미 없죠 타석에는 살짝 공을 안 치겠다 아닙니까? 저거는 저 확실한 건 방망이의 문제입니다. 네. 아니 지금 오케이 시청자분께서도 보시겠지만 저거는 공을 안 치겠다고 자 이번에도 이닝 교체입니다. 자 이제 3이닝으로 가는 거죠? 네 3이닝 3회 말 기뉴다부터 갑니다. 파이팅 기뉴다 오케이 힘만 하면 딱 될 텐데 힘은 좋아가지고 자 1대0으로 우리 무엔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기뉴다 아 뭐해 개새끼야 그런 거 하지마 따라와줘 제구장 따라와줘 100% 스타일이야 이거 공을 하나 보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건데 네네. 사실 이렇게 욕설이 좀 나오네요 네. 공을 보고 치는 건 좋은 겁니다 자 원나싱 아! 헛스윙 두 번! 자, 투나싱입니다. 상당히 더웠는데 이번 타격으로 인해서 조금 추워졌어. 그렇죠.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공 보고 못 치면 너무 없는 거고 공 보고 잘 치면 잘한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거 아, 잠시만요. 하신 분이 따로 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예, 네, 우리 예, 다 나와주세요, 우리. 뭐야? 그때부터 너무 또 부실하시다. 토마토 나오세요, 토마토님 나오세요. 아, 토마토님 나오세요, 아, 토마토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겨울이나 같이. 네. 아,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구나. 네, 요거는 겨울이 제발 들어가. 마트 들어가. 들어가. 겨울님께서 저 수고를 좀 해달 바로 다 치나 가아 우리 또 겨울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가만히요 아 가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계절이 하루 헷갈려요 야 저 공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공을 정리하고 그라운드 정리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이닝이 끝나면 우리 또 좀 쉬어가는 타임, 우리 작전 타임과 우리 겨울님의 축하 댄스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네가 에이스라며. 지금 알았습니다. 댄스가 있었네요. 아, 예. 아, 봐야죠. 예. 예, 이게 이제 또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겨요. 예. 아, 잠시만요. 저희가 좀 예, 어이구 예. 오이! 방송을 하다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빼먹은 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최군 형님께서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런을 친 시에는 상품권 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 제공이 된다는 예, 제공이 되는데 우리 기준아님 좀 잠시 나와주시고 우리 최구님 앞에 나가셔가지고 10만 원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룰 설명할 때 홈런을 기록하신 분은 10만 원 네, 현금 네,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아니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둑 두나. 네. 아니 뭐 주신대. 아 예 저. 네, 카메라 앞에 가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님. 지금 이제 자리가 좀 형사님 우리 봉주님께서 받아가지고 아, 예, 아니 좀 우리 최구님한테 감사합니다. 홈런 치면 10만 원 줘. 자, 우리 다음부터는 아, 여러분들 예, 이렇게 버리버리 안 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런을 치게 되면 상품권 10만 원입니다. 자, 다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뉴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 예, 아웃 카운트는 없습니다. 기뉴다. 자, 기유다 삼진. 원 아웃. 아, 뭐 아웃 안 했어? 오호. 최고 아웃 안 했어. 아. 맞아야지. 자, 원 아웃 주자 없는 상태에서 아, 우리 예, 아, 우리 또 최군님이시죠? 예.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아, 저 전타석에서는 예, 가장 잘 치시는 분이죠. 자, 최군 갑니다. 아니, 저예요. 아, 홈런 하나 쳤다고 또 폼이 또 더 좋아졌어요. 아! 와! 확실히 네, 사실 홈런을 치고 난 뒤 이제 힘이 들어가요. 다음 타석부터 잘 못 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 레벨에서 홈런 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도 연습을 좀 해봤는데 홈런을 딱 한 번 쳤거든요. 오해를 쳤거든요. 자, 맞으면 큰 거네. 맞으면 큰 거네. 살짝 안타로 쳤거든요. 죄송합니다. 최훈 형님. 자, 볼 카운트는 하나 남았습니다. 자, 볼이 없는 또 특징이 있는 네. 아예 스크린 야구이기 때문에 기회는 한번 세군 오! 오! 중전 안타예요. 오! 중전 안타 최군. 야, 오늘 타격감이 거의 제일 좋은데요. 최군 선 예, 최군 선수가 너무 잘 치고 있는데. 경기야, 경기. 뭐 어차피 계속 타석은 들어가기 때문에 홈런 하나 안타 하나. 네. 봉준이야 끝났어. 자, 타석에는 왁구 대장 봉준. 아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봉준이. 봉준이. 죄송합니다. 와 맛있어 안타. 안타 아니야? 아 아깝습니다. 아 역시 믿어 좋다는구만. 이 자극적인 허리 부상에 힘전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5대 5라 그러나. 아깝네요. 잘 쳤습니다 그래도. 자,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야, 이러면 누다야. 이러면 우리가 타석에는 만만. 내가 4번인데 4번인데 못 치는 거 하나. 진짜 빠르다. 아니야. 전혀 만만하지 않아요. 개인 야구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지켜볼 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만? 아, 좀 파울입니다. 우리 프로 야구를 중시하시는 선수들 보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선수들 중에서 최고 이제 자세라든지 네. 최고 가능성을 본다면 어떤 선수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세가 좀 좋은가요? 나이스! 자, 그렇죠. 가능성 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이닝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이제 작전 타임 및 우리 또 사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작전 타임 및 예, 4회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막을 수 없어요. 여기 정말 여기가 뜨겁습니다. 4회 끝나고 자 4회 끝나고 갈게요. 예, 타석에 바로 들어가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타석에는 남순. 아, 남순님은 정말 오랜만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에도 문방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남순이 형! 아! 뭐야! 정전하사 남순! 아 비그즈에서 첫 번째 안타인 것 같아요. 나이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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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맞은 타구가 많았는데 병사! 기회입니다. 타석에는 철구! 중요한 건 저 새끼 병사의 무슨 뜻인지 모른다. 홈런! 욕인 줄 알았지. 철구! 철구야! 철구가! 2루 라인 드라이브입니다. 아쉽습니다. 결국 10초만 넘기겠다. 형! 형 오늘 3개가 너무 아깝네요. 3개 자 10초
자. 이거 조기 아웃이야? 어. 원아웃 주자 1루에 다승이는 김성태. 이거를 못하겠네. 자, 김성태. 김성태! 성장하자! 아, 이 새끼 뭐해? 어, 1루에 아웃! 1루에! 병살 개새끼야! 1루에는 아! 1루입니다. 어, 요건 이제 야수 선택! 네, 야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웃 카운트로 올라갔고, 주자는 다시 1루.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가자, 나온다! 투런 가자, 투런! 홈런 치면 레전드. 그 다음 뭐야, 투런? 자, 투아웃 주자 1루에. 자 가자! 자 가자! 나 가속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비즈즈라 행복합니다! 어서 가자! 자 다섯에는 코트! 존나 행복하게 쳤는데 형! 민턱 까봐야! 애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번트를 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자 코트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투런 가자! 기회예요. 가자! 몸은 제일 어찌 보면 파울. 자 파울 저 새끼들 아홉 번 휘둘려 1.22 볼 카운트는 투나싱. 야 비주얼은 저 스크린 나오는 사람 더 자 코트! 그래픽도 못 따라. 코트! 코트 쳤어요! 아 2루수 정면 1루에 아웃입니다. 아유 3아웃 가비 1인 종료입니다. 아 일단 안타게 나왔어. 이 뭐야 누가 컴백. 아 씨발 뭐야 내버리잖아. 그래도 우리 무엔터 비글즈의 우리 크루에서 레이저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타 좋은 타구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4회 말 무엔터 공격 선두 타자는 오메킴부터 시작합니다. 어 맞아 저거 오메킴 이렇게 되면 홈런 아니면 좀 안타만 해서 점수 내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나 아, 오메킴. 아웃 아웃 아웃. 예, 요거는 거의 뭐 가져다 줬다. 예, 요거는. 아, 저 양반 코드랑 똑같은데. 야, 근데 우리 안타 최고. 1루수 이지 플라이. 원 아웃. 아, 잘 치네. 형이 앞다섯으로 갔어. 사실 메이저 난이도에서 비빌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우리 타석이는 기뉴다. 아, 이 새끼가 제일 못해. 인정. 흘려야지, 공 흘려야지. 기뉴다나. 잘 맞았어요. 아, 조금 뜬 것 같아요. 이건 뜬공이다. 요거는 중견수 플라이입니다. 투어. 나이스! 조금 조금씩 힘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자, 우리 지금 다섯 명 유일하게 메이저 난이도에서 비빌 수 있는 피지컬 힘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우리 최군님이 다섯에 들어옵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태입니다. 최군 홈런! 우라마 쉐리라! 홈런! 최군아 발치! 최군아! 최군! 아, 최군은 파울. 준비 동작을 늦게 나 생각이 드는데 쓸데없이 안 움직이면 타이밍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쓸데없이 움직여서 늦는 상황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 이제 최고 화이팅! 저렇게 하다가 감독님한테 걸리면 방출당하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 투나씨 많이 보여줬죠. 많이 보여줬죠. 아까 홈런 나왔다. 형님 뭐 하는 거 많아요. 지금 뭐 숨 쉬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늘 봤다가 저리 봤다가 화이팅! 최고 화이팅! 아미 예, 예 지금 준비 어! 저 쳐야 되는데 공호입니다! 아웃이야. 자 이번에 파울입니다. 아웃!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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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울! 나이스! 안 이게 공이 날라오는데도 루틴을 하고 계세요. 이게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싸!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볼카운트는 투나싱! 타석에는 볼이 없습니다. 최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니까 최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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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볼카운트는 초다싱입니다. 예, 채굴 놀이 중입니다. 채굴 대단합니다. 예. 아! 삼진! 이럴 거면 빨리 나가는 것도 예. 아유. 자, 우리 전반전 예, 끝이 났고요. 예, 우리 광고 하나 보고 그다음에 지금 뒤지고 있는 뒤지고 있는 우리 작전 타이 뒤지고 있는 팀의 작전 타이까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보고 광고 보지 말고 바로 갈까요? 우리 겨우님은 바로 네. 오프닝, 아, 무대. 오프닝 무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광고가 있었는데 빠지는 걸로. 광고 타임이야?
몰라 뭐 뭐 댄스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혼자 죽여준다 보네. 자, 뒤쪽에 페달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좀 나올게요. 앞쪽에 붙지 말고 이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네, 안전하게. 자, 노래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좀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님이랑 우리 토마토님, 네, 축하 공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천 난리 났다, 제천 난리 났다 지금. 나라. 자, 전반전이 끝난 상태고요. 네, 지금 무엔터가 우리 채군님의 솔로 홈런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후반전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팀 다 준비가 지금 되셨나요? 예. 예, 그럼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비글즈, 예, 네,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한번 보자. 소룡기부터 갑니다. 돌아가자. 야 이제 해야 된다. 진짜 이제 돼야 돼. 자, 소룡기 준비해 주시면 페달 밟아 주시고요. 갑니다. 자, 초고 스윙. 뭐야? 이거 하고. 자, 헛스윙입니다. 원나싱. 끝까지. 자, 둘째 꾹. 끝까지. 14회? 아니다. 4회. 지금 소룡님이 서 있는 타석의 위치가 너무 뒤쪽입니다. 조금 더 붙어서 치면 좋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자,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웃카운트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소룡 한번 보여줘. 아, 이 소룡! 자, 이 소룡. 그렇죠! 잘 쳤어요. 자, 이번에 삼루가 잡아서 1루에 아무거나 밟아봐 빨리. 철구 형, 철구 형. 아웃입니다. 원아웃. 다음 순, 다음 순. 야, 나 다음 순 철구. 확실히 메이저 난이도가 쉽지는 않네요. 야, 화이팅! 네, 화이팅! 쉽지는 않습니다. 야, 다음 순 한 번 더 안타 보여줘. 형, 안타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검은색으로 치네. 검은색으로 치네. 그렇죠, 그렇죠. 자, 타석에는. 근데 저 형 아까 저걸로도 잘 쳤는데. 남순 형 다음에 준비하면 될 듯 누구야? 자, 남순 철구. 괜찮아, 이거 파울입니다. 원나싱. 한 번만 걸려, 그럼 홈런이야. 한 번만. 공을 맞춘 능력은 되게 좋아 보이죠. 내가 봤어, 존나 했어. 아 진짜로. 공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어우, 저 제일 못하는 새끼야. 말은 진짜. 빨리 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아, 이거도 유격수 정면. 일루에. 와, 동부 원숭이. 아, 동부 너무 사기야. 고마워.
레이저 난이도가 쉽지 않네요. 형 원래 치는 걸로 쳐야겠다. 집중하면 존한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투아웃입니다. 주저 없는 상태에서 최성태. 아니 존나 못하면 짧게 잡아. 아, 철군님이네요. 철군님. 아니 지만 훈수를 왜 더 병신아. 아니 존나 못하다. 지금 공 3개 쓰고 하성이는 BJ 철구. 아니 공 자, 저 빠따 어린이용 아니야? 그렇지! 잘 쳤어요? 아, 일루시 정면입니다. 아니, 공 4개! 뭐해, 개새끼야! 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걸러, 좀! 아, 좆빵 갖다 태만고. 그런데 우리 대기창이 엉망진창이다. 이거 지인이 게임 아니야? 놓친다. 오케이, 공 내가 제일 맞췄어. 야, 지금 맞지 맞지? 고난이도고요. 다음 경기에는 우리 또 풀 난이도가 되니까 시원한 타격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엔터 공격으로 갑니다. 예, 선두 타자는 왁구대장 봉준. 얘도 맞아, 홈런 칠 것 같아. 만만형 찐 탠나니까 존나 웃긴데. 야, 한 번만 걸리면 노리나 이제. 나 홀타 맞추는데. 초구는 파울입니다. 둘째 구. 만만이야. 투수 피치형이야. 나이스! 제발. 이거. 만만!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무엔터가 다시 한 번 더. 뭐야? 참아갑니다. 노아웃 투자 1루. 바로 아웃이 됐다. 타석에는 이제 만만. 아니면 아, 만만 형이구나. 네가 쳤냐? 네. 오, 난 만만.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이 더 난다면 아, 세기점이 될 수도 있어. 파이팅! 방살만 아니면. 아니, 번트 하시래요, 번트. 안 돼, 안 돼. 자, 형, 형 차라리 죽으려면 혼자 죽는 게 나아. 나 진짜 경살보다 그게 나아. 형님 제발. 형 근데 빠따가 무거운 거 같아요, 형님. 저 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걸로. 자, 다시. 예. 나이스! 됐어요. 아, 이거 잘못했어요. 타! 다시 병살입니다. 병살! 이건 이제 죽어가는 타이어의 대결을 이기는 경기인데 역시가 병살이 나오면서 투아웃 주전 없습니다. 형, 아까 그것도 주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가벼워. 아, 아깝네요. 자, 타석에는 오메킴. 괴롱잔치 하나요. 헛스윙 원나시. 아니 형 홍도 저걸 넣쳐. 저거 검은거는 맞춤 끝 아냐? 저거 맞다. 검은 빙기로 잡는데 상관없고. 어때 볼 어떻게 저희 자, 아니야, 볼이 없네요. 우리 케울링 가서 우리 공정리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라운드 정비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엔터가 1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 투아웃 네, 주전 없습니다. 원나싱. 네, 그라운드 정비할게요.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야구존이 거의 다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맞죠? 들어가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이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크린 야구로 이런 또 큰 컨텐츠를 하는 거는 또 최초의 네. 도전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 좋은 방송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고맙겠네요. 예,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거 저거 근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아. 조심해. 밟으면 안 돼. 밟으면 날아간다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그라운드 정비 중인데 현재 240시간을 걸고 혈투 중입니다. 지금 비글즈는 한 점도 내지 못한 상황이고 무엔터가 우리 최군 님의 솔로 홈런으로 1대0으로 앞선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진짜 메이저 레벨이 정말 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저 레벨은 선수 출신들이 공을 쳐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정민 코치님도 지금 치시면 홈런이 장난 못 하시죠? 아, 저는 뭐 조져버리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자, 오메킴 아웃! 나이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김상태 선수가 3아웃! 3아웃입니다. 네. 자, 3아웃입니다. 상태야! 점수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1점 내기 존나 어려워. 상태 형 다음 누구야? 나. 자, 우리 게임원 광고가 나가고 있네요. 네, 잠깐 호흡하고 다음 이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메이저라는 걸 한 명이 낮춰서 하는데 우리 타석에는 김성태 선수. 네, 선수. 자, 지금 아까 전에 안타를 하나도 못 채웠나요 지금? 근데 사실 김성태 선수가 지금 제대로 못 치고 있는 건 사실 제 생각밖이에요. 왜냐하면
연습 때 돌리는 기술로 봤을 때는 김성태 님이 제일 스윙이 빠른 건 좋았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다는 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게 하고 많이 아쉽죠. 김성태 님 말고는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김성태 님이 해줘야 됩니다. 자, 갑니다. 네. 자, 김성태. 자, 원어싱. 그게 아니라 왜 네가 딴 팀을 누르고 있냐. 보라 새끼야. 누나 얘기해줘. 왜 보라 새끼들. 자, 호수잉입니다. 원어싱. 가자. 자, 6회 초 진행 중입니다. 원숭이나 돼지 같이 있는. 저리 봐, 저리 봐. 그런데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선수. 야, 감정적으로 하지 마. 평소 대화 모습입니다. 운동 신경이 없네. 자, 투 스트라이크. 김성태님이 집중을 해줘야 살아갑니다. 맞다다 본 거 봐. 자, 김성태. 그렇죠. 잡아. 잡았어. 자,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니야. 하나 합니다. 아웃. 야, 나 빨리. 김성태 님이 좀 아쉽네요. 고준석이다, 고준석. 와, 꽃대 우승. 너무 좋은데. 이대로 간다. 가자. 그래요. 올라오십니다. 타석에는 소룡. 코트 좀 잠바도 벗겨 줘. 아, 소룡 좀 잠바 벗으면 좋겠다. 우리 코트 님이네요. 아니, 저, 자, 코트 님으로 갑니다. 해본 게 있어? 아니 근데 저 형 진행할 때마다 너무 현타가. 나 씨. 어려워. 괜찮아. 잘하고 있어. 큰 쓰러트리는 것 같아. 코트 형은 저 아래서 대기하면 안 되나? 공부하지 않아. 어차피 저 형은 노래하는 코트. 튀긴 안 할 것 같아. 방으로 빠뜨려만 때려. 자기 이번 공격이 어찌 보면 아, 최대가 나. 근데 여기서 점수가 나야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오! 어, 이거 플라이지. 너무 소녀입니다. 아, 장타를 가장한 단타입니다. 까비. 타구가 너무 안 날아가요. 수령 가자. 진짜 볼 때 안 잡아. 투아웃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자, 투아웃. 위장거포죠, 위장거포. 수령 진작에. 자, 타석에는 소령님. 맞은 거에 비해서 좀 크게 뜨지 않았나. 저 정도면 160m 정도 쳐야 되는데. 와, 소령님! 야, 중장타. 제발 좀 방망이를 좋은 걸로 자꾸 문방구 방망이로 치니까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잘 잘 잘했어. 방망이 아니었으면 좋다. 설마 없는 아니지. 설마 없는 아니지. 그렇죠. 형 없는 한 번만 알고 있어요 지금. 자, 남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없는 한 번만. 연속 안타가 나오기 너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투아웃이니까 남순이가 폭풍 스윙 돌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남순이는 여러분들 지금 부상을 좀 많이 네, 아까 전에 연습을 하다가 안돼! 괜찮아. 문방구 방망이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바람에 파이터인 줄 알았네요 손에. 네. 좀 부상을 당했어요. 저 손가락에 아까 많이 걸지 마 이 개새끼야. 끝까지 남순이가 부상 투원 하는 모습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투아웃 투다시 남순. 오, 나이스. 남순 놀이 중입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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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내가 볼 때 저 철구 때문에 더 말린다 진짜. 존나 신경 쓰여. 저 새끼 팀 말리게. 자, 볼 카운트는 투나싱 투아웃. 전발 남았다. 자, 과연? 파울. 나이스. 파울.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방구 기다가 끝나고. 자, 투아웃 투나싱. 그치, 한번 맞으면. 잠시 0점 딱 맞추는 거. 와! 제발! 제발! 파울! 나이스! 무슨 놀이? 해설 소리랑 좀 겹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보이! 어떤 거랑 지금 겹치고 있죠? 우리 아니 시청자 형님들께서 어떤 걸 듣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해설 쪽 거치우치는가? 아니면 벤치 쪽이냐? 왜냐면 우리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시청을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남순. 오! 잘했어요. 여기서 안타예요 이거. 안타. 철구야 제발. 철구야 제발. 철구야 제발. 연속 안타. 드디어 터진다.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투원 투자 1루. 우리 타석에는 비그이즈 수장 우리 철구님이 나와 계십니다. 기대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아웃 스웨 당한 오야 제발 진짜 집중하자. 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본 건 있네요. 공안할 끝나 공안할. 자, 철구가 철구님이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지 과연 기대됩니다. 오야 저 외모님께
어, 뭘 알았다는 제스처인데 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겠다 조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자 여기서 사실상 점수를 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내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자 과연 철구? 철구! 자 과연 철구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 정면으로 네 이렇게 또 투아웃 주자 1-2로 너무 좋은 찬스인데 무산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무엔터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회 말 무엔터 자 6회 말 무엔터는 기뉴다 부탁합니다. 자 기뉴다 초구 짧게 쳐라. 어, 스윙은 좋지 않습니다 김유다 선수. 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공을 맞춰야 돼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원나 싱. 기유다 기유다 유격수 정면 일루에 세이브인가요? 아 아웃이죠. 네 요건 아웃입니다. 원 아웃. 근데 메이저가 확실히 어렵네요 진짜.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메이저 네. 그래도 점수가 난 거 대단합니다. 네. 지금은 솔로 홈런이지만 이야 또 타석에는 오늘 솔로 홈런의 주인공 여기서 최군님이 솔로 홈런을 박는다면 오 과연 큽니다. 근데 오 많이 가는데 끝나요. 오 그래도 잘 맞으면 80m는 그냥 끝내요. 자 투아웃입니다. 자 타석에는 왁구 대자 봉준. 봉준님이 방망이 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조금 부진한 모습 부진합니다. 자 과연 어 에어 시청했어요. 흘렸어요. 세이브 세이브 잘했어. 오 세이브예요. 아니 디테일하네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사실 봉준님이 달리기가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다고는 보기는 좀 힘든 거고. 아 디테일은 힘들다. 네 그냥 실책이 있다. 네. 왜냐면 이게 디테일한 건 아니죠. 사실 지금 만만히 형님께서 입안에 지금 껌을 씻고 계신데 이거는 경기에 뭐 방해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세게 치지 마요. 저보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기 때문에 말은 조금 아껴주세요. 자 만만님 번트입니까? 번트인가요? 아 와 투아웃에 번트를 그냥 막 휘두른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아쉽게 아쉽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우리 말 공격을 하고 있는 무엔터에서 1점을 앞서고 있는 거라서 7회 초가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동점 혹은 역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1경기는 무엔터가 가져가는 걸로 예, 될 것 같네요. 자 비글즈 갑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김성태님. 1번 타자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분이 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해줘야 된다. 타석에는 김성태. 자 그리고 채팅창에 순서를 바꿔라 이런 말이 계신데 있으신데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룰상? 지금은 바꾸면 안 되죠. 네. 네 김성태. 근데 이제 1경기를 힌트로 2경기를 네. 라인을 새로 짜도 됩니다. 자 왼쪽 팔 탈구던 것 같아요. 네. 야 아파도 해. 근데 정신력으로 해야 됩니다. 240시간입니다. 아파도 해야 돼요. 자 원나싱 승리야! 자 아니 아. 이렇게 하면 어깨 나간다. 나가 다쳐 다쳐 성재야 차라리 아 우리 또 무엔터에서 우리 봉준님이 김성태 걱정을 좀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저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가 나갈 수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예 밥숟갈 못 뜨죠. 아 김성태 아 추풍낙엽입니다. 깔끔하다 우리 성태. 추풍낙엽이에요. 깔끔하다 무슨 뜻인가요? 추풍낙엽 그냥 완전 사르르 녹는다 라고 표현을